2020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예, 어제 이어서 매실나무 전정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 한 번에 이어서 다 해야 되는데, 날이 덥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 때만 나와서 조금씩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전정한 나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가지만 두개 받았는데 바깥쪽으로.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싹둑 잘라 버릴까도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매실나무는 왕매실나무입니다. 예, 왕매실나무라 예, 높에 수세가 높게 올라가 가지고 좌쪽 끝부분을 예, 좀 잘라주고 이쪽 하우스 쪽으로 가는 부분도 예,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 반대쪽에서 보시면은, 예, 반대쪽도 저렇게 높게 올라갔죠? 예, 너무 높게 올라간 부분을 좀 잘라줘가지고, 너무 높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까지는, 예, 요 가지는 지금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가지고, 예, 잘라줘야 되겠네요. 예, 열매는 많이 열리는데, 예, 그래도 햇빛이 잘안 비치고, 소독을 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예,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향한 가지, 예, 요쪽에서 이렇게 뻗어있던 가지만, 예, 제거해 줬는데도, 예, 가운데가 이렇게 환하니 좋습니다. 예, 통풍도 잘 되고. 그죠? 이렇게 한눈에 봐도 아까 그 가지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예, 환합니다. 예, 가지 하나 제거해 줬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위에 가지, 예, 저거를 좀 끊어내고요. 그다음에 예, 이쪽 위에로 솟은 가지도 예, 제거해 보겠습니다. 네, 윗부분은 이렇게 잘라냈고요. 이제 이쪽으로 뻗은 나무를 정리해야 되는데, 약간 위쪽으로 나간 부분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쪽 가지가 약간 옆으로 누워 있어서, 예, 도장성 가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이렇게 위로 솟은, 예, 위로,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솟은 도장지성 가지가 많죠? 제가 지금, 서너 개 잘라줬는데도,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를 예, 다 잘라줄 거예요. 위로 솟은 가지는 예, 위로 솟은 가지는 이쪽 안쪽으로 햇빛이 들어가지 않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 다 잘라주겠습니다. 예, 요거 네, 이렇게 또 매실나무 한 그루를 전정을 마쳤습니다. 예, 먼저 전정을 하기 전과는 좀 다르죠? 예, 저쪽 조금 한쪽이 저쪽에 조금 올라간 게 있는데 예, 저거 좀 잘라주면은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전정이 됩니다.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요쪽까지로, 요쪽 나무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매실나무는 예, 작년에 엄청나게 열리기도 열렸지만 예, 굵기도 굵었던 매실나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쩐 일인지 제가 전정을 안 해줬었거든요. 올해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작년 여름에 하고 예, 너무 무성하게 그냥 놔둬가지고 올해는 예, 확실하게 전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매실이 아직 남아있죠? 황매실로 변해서 예, 지금은 몇 개 안 남으니까 이게 매실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6월 11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매실 딸때 요게 아주 자그마했는데 예, 하나 몇 개 안 남으니까 이게 영양분이 저쪽으로 가서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봤을 때 이쪽으로 위로 솟은 이 굵은 가지를 잘라내고 예, 요거를 잘라내주면은 해보십시오. 그거를 잘라내주면은 양쪽 요쪽하고 요쪽 옆으로 있는 가지의 열매가 열리고 이 안쪽이 공간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하늘로 지금 솟은 이 가지랑 이 가지가 있는데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르든지 아니면 이쪽까지 이쪽 옆으로 뻗은 가지만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예, 이 주지 비슷한 이 가지는 잘라내야 되겠어요. 이쪽 이게 화황황 천매, 예, 이 천매 매실나무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쁜 나무가 이쪽으로 뻗어 있죠? 뻗어 있어가지고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는 천매라는 매실나무하고 이쪽 매실나무가 겹쳐가지고 겹친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예, 잘라내기 전에 이 주변 가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워낙 복잡해서 예, 마음 먹었을 때 그거를 잘라내줘야지 안 그러면은 기회를 놓치면은 못 자르게 됩니다. 자꾸 이 나무가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예, 요 나무는 요 가지는 살려야 되겠고 요거는 좀 생각해보고 요것도 잘라야 되겠네요. 너무 예, 보시죠. 요 밑에도 열린 것들이 안 따가지고 놔뒀는데 아주 큽니다. 요거를 직접 자르기 전에 우선 윗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아까처럼 너무 밑동을 자르니까 이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칠 위험이. 이렇게 잘라냈더니
예, 훨씬 환해졌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 가지도 잘라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너무 빡빡해서 지금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좋지만 이게 안 잘라내면은 예, 열매가 굵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열매 개수만 생각하고 안 잘라내면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예, 지금 이쪽이 환하게 뚫렸죠?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가지를 저쪽 바깥으로 하우스 반대쪽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저쪽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요 윗부분을 아무래도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요 윗부분을 잘라내든지 요 밑에 부분 지금 보는 가지 중에서 요 가지가 약간 섰습니다. 요 가지가 다른 가지에 비해서 저쪽은 이쪽이 누워 있죠. 이쪽은 좀 섰는데 요 가지에서 요 윗부분을 잘라서 저쪽 가지를 요 가지를 살릴지 아니면 저것도 날리고 요 밑에 부분 요 윗부분을 잘라서 그냥 요 가지를 살릴지 저 바깥쪽으로 가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보시면은 확실히 저 위까지는 잘라내야 되겠죠? 예, 저 위까지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굳이 이 밑부분에서 안 자르고 요 나뭇가지 요 가지까지 살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그죠?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요 윗부분에서 잘라주고 잘라서 저 위로 소승가지만 예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지랑 예, 요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 가지는 살려가지고 열매를 따면 될 것 같네요. 네, 요쪽 매실나무도 대체적인 전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아까처럼 무성했던 매실나무가 아주 이 나무는 좀 근데 수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보시면은 예, 약간 높게 솟아가지고 이게 가지도 약간 여기 또 좀 빠듯하게 가지 않고 하나는 밑으로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그래가지고 저쪽 가지도 그냥 위에 올라간 가지에서 옆으로 빼가지고 모양은 보기 그렇게 좋지 않은데 예, 열매는 아주 잘 맺는 매실나무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 매실나무까지 하고 또 내일 저 뒤쪽에 보이는 매실나무를 전지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